보여도 간이랑 신장은 진짜 괜찮거든요. 살짝 지방간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괜찮아. 아무래도 방송국 교양 PD잖아. 어우, 니 딸 없으려면 뭐. 아니 왜 저만 묻어버리는데요 왜? 여자들을 납치하여 차량 및 금품을 납치하고 1만 파진했어. 범인을 자. 그 나쁜 자식, 내가 피해자 진술까지 다 해줬는데 나를 물매겨? 이번엔 아이템까지 헛발질을 하냐? 어? 아니 저 강다로 프로그램 폐지 확정이다. 이거 다 떨어졌는데 그럼 어떡하냐? 대체 프로파일러 기획 들어갔으니까 그런 줄 알아. 펜을 받고 천연미를 두 박스. 콜 대신에 한 박스만. 이러다 비누에 밥 비벼 먹게 생겼어요. 콜 잠은 열 촬영비까지 두둑히 얹어드릴게. 받고 업티 세트에 공백이 마스크팩 두 박스. 콜 이런 빌어먹을 사기꾼. 콜 콜. 야 너 또 뭐야? 헌금 좀 해. 누가 헌금을 가정 방문 아니 개인 방문까지 해서 받아. 방금 그 말은 방송국이 누나의 가정이라는 말이구나.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신동생을 꼰질렀구나. 그래서 내가 그지가 됐구나. 얼마? 야 미리 말하는데 나 잔고 32만 원이다. 32만 원만 줘. 어? 강 PD? 알았으면 못 본 척 좀 해요. 그냥 금방 끝나니까. 아, 참 안 된다니까 그러는데. 어? 아니, 아이, 정말 이 양반 왜 이러는 거야? 시장에서 정말 국밥을 먹어봐야 알아. 정말, 아이. 갈게요. 뭐야? 왜 저러는 거야? 어? 자, 장민기와 강수 이 둘의 커넥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쫓아야 할 건 탈주 사건 너머의 커넥션이 아니라 버터플라이 여자살인 사건의 진범이야. 장민기는 진범이 아니거든. 모두가 장민기를 쫓고 있을 때 우린 경찰이 놓친 진짜 연쇄살인마를 잡는다. 판 다시 짭시다. 그래 강모야 어차피 세상 혼자 사는 거야.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전설의 방송을 만들어 봅시다.